이번 시간에는 그 TK 인턴 모듈에서 제공되는 그 위젯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튼을 만들어서 위치시킬 때 그냥 그 컨테이너에 담는 역할을 우리가 그 기능을 .pack이라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를 써서 실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배치 관리자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팩이라는 것과 그리드라는 것과 플레이스인데, 팩은 압축해서 배치하는 그런 배치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드는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는데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플레이스는 정확한 그 절대적인 위치를 잡아줘서 크기도 결정해주는 그러한 위치 관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사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pack이었던 그 압축 위치 그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디폴트로 많이 사용되는 게 .pack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부모 위젯에 모두 패킹해서 불필요한 공간이 전혀 없도록 꽉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그 디폴트로 아무런 아규먼트를 넣지 않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 패킹하겠느냐라는 그때 그 사이드라는 아규먼트에 레프트, 라이트, 탑, 버텀 위아래 좌우 아무 곳에 놓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 어느 쪽으로 채워 나가겠느냐, X, Y 그리고 보스 어느 방향으로 그 양쪽 다 채우겠느냐 등등으로 우리가 그 아규먼트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그 위젯의 폭과 위젯 사이의 여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젯과 위젯 사이의 여백을 조절할 때는 패드 X, 패드 Y, 그러니까 X 방향으로의 그 패딩을 그 여백을 얼마 줄 거냐, Y 방향으로의 패딩을 얼마 줄 거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인터널 그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X, 아이패드 Y. 이거는 위젯 내부에 그런 여백을 설정하는 건데 그 위젯의 그 모양과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그 버튼 세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그냥 집어넣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놓였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옆으로 그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요 팩이라는 그 소위 함수의 그런 아규먼트 사이드 이퀄 레프트라고 주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레프트라는 거는 그 패킹되는 면이 그 왼쪽 요 사이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될 거고요. 디폴트가 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버튼 1, 버튼 2, 버튼 3는 사이드 이퀄 탑으로 줬을 때나 디폴트로 줬을 때나 똑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실습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전 자료는 끄고요. 파이참을 다시 키고 자, 요거는 요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from tkinter tk죠. tk inter import 그 몰라. 모든 거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루트는 tk 괄호닫고 해 주면 되고요. 그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rot.title 그 루트 윈도우에 타이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위젯 배치라고 한번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이제는 위젯 배치 연습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젯 배치 연습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루트 윈도우에 타이틀을 주고요. 버튼을 세개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utton 죄송합니다. 일단은 btn1 equal button 루트에다가 그 버튼에 쓰여질 이름을 텍스트를 써주면 좋겠죠. 그냥 버튼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btn2 위에는 l이 없었군요. equal button root text equal button-e. 자, 마찬가지로 또 btn3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button rot text equal button3 만들어서 버튼 3개 만들었으니까 패킹하겠습니다. btn3
BTN1 점 팩이라고 닫고 BTN2 점 팩이라고 닫고 BTN3 점 팩 다 패킹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루트 메인 루프를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다른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실행을 시켰고요. 그것은 요 다른 윈도우에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젯 배치 연습이라는 것을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그 타이틀이 생기고 버튼 1, 버튼 2, 버튼 3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와 똑같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사이드 이퀄 TOP로 줬을 때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TOP 그 사이드를 좀 바꿔서 레프트, 아 이게 아규먼트가 그 소위 스트링이 아니라 그 키워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left, left라고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side equal left 그리고 side equal 자 left로 다 주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버튼 1, 2, 3가 생기는데 옆으로 사이드로 즉 레프트라는 거는 그 이 그 우리가 집어넣는 그 위젯의 어느 쪽 면을 패킹해서 넣을 거니까 왼쪽 면인 거죠. 그죠? 왼쪽 면을 패킹해서 이쪽 면으로 넣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라이트로 한번 해 볼까요? 라이트 라이트로 놓고 다시 한번 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오른쪽에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왼쪽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면이 패킹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가 그 이번에는 그 크기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패킹을 할 때 우리가 패드 X나 또는 아이패드 X, 패드 Y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패드 Y도 그 값을 주지 않으면 그 바로 인접해서 그 아주 그 컴팩트하게 그 위치가 되는데 이렇게 패드 X를 주게 되면은 요 사이와 사이를 우리가 그 수평 간격이 20픽셀로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패딩을 하다 보니까 여긴 40픽셀이 벌어지겠죠. 패드 그 위젯과 위젯 사이에는 그리고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Y를 주게 되면은 그 버튼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버튼 외곽과 내용과의 그 사이에 여백을 두는 건데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실험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사이드 라이트 그대로 유지하고요. 패드 ADX equal 20픽셀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20픽셀을 패드 X 20 패드 X equal 20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20픽셀 오른쪽으로 20픽셀 양쪽에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패딩이 된 거죠. 여기다가 또 Y를 주게 되면은 위로부터도 또 패딩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PAD Y 패드 Y equal 20 똑같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패드 Y를 20씩 주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아래 좌우에 그 20픽셀씩 패딩이 되고 이 버튼들이 위치가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을 I 인터널 패딩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버튼 그 텍스트와 이 외곽 모양과의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제가 여기 첫 번째 것만 이걸 I 아 죄송합니다. I 인터널 패드라는 의미로 이것도 iPad Y 그리고 얘는 iPad Y Y만 주고 얘는 또 X만 주고 한번 어떤 형상이 될지 한번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시켰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면 아 여기 그쵸? 지금 그 패드 X와 패드 Y를 지우지 않았으니까 자 볼까요? 지금 요 그 첫 번째 요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패드 X, 인터널 패드 Y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에 여백이 생긴 거고요. 내부에 그리고
그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Y가 20조고요. 그죠? 그리고 그 X 방향으로는 패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패드 X가 살아있는 관계로 요 간격이 떨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버튼 3도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 패드 XY 그리고 아이패드 X, 아이패드 Y를 사용하면 버튼의 그 간격과 크기를 그리고 위젯의 크기와 간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배치 관리자인 그리드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는 말 그대로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격자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테이블 형태의 레이아웃, 배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근데 테이블의 그 각각의 그 셀, 격자의 그 위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냐면, 그 행과 열을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그 위치를 잡아줍니다. 즉, 행은 요 수평 방향이 행이고요. 근데 순서가 0, 1, 2. 그리고 이름은 row. 행의 0문자, 그 영어 단어인 row입니다. row 0이라는 거는 이첫 번째 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row equal 1이라고 하면 요두 번째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버티컬한 컬럼은 말 그대로 컬럼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게 0, 두 번째 게 1, 세 번째 게 2.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지정 방법을 씁니다. 위젯을 위치시킬 때 그리드 형태로 위치시키겠다. 그러면 위젯 dot grid 가로 열고 row equal 1, column equal 2가 그러면 그 행으로는 두 번째 위치, 그리고 column으로는 세 번째 위치겠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 앞에 있는 것이 그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가는데 그 크기는 당연히 우리가 마음대로 이 숫자를 늘려감으로써 그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전에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플레이스 설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젯 관리자, 그러니까 배치 관리자 중에 플레이스라는 배치 관리자가 있는데 이 플레이스는 그 절대적인 좌표 체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위젯.플레이스 다음에 x 다음에 x 좌표 값, y 다음에 y 좌표 값. 여기서 x 좌표, y 좌표는 누구의 좌표냐면은 그 위젯의 왼쪽 상단의 코너 그첫 번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위젯의 크기는 width and height로 해서 픽셀의 크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생략이 가능한데요. 위젯의 width height를 생략을 하면은 위젯의 그 기본 크기로 우리가 그 설정되는데 그럼 위젯의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이걸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그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그 화씨, 섭씨 그러한 그 온도를 그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제일 처음에는 그 레이블을 써가지고서 화씨하고 섭씨 레이블을 썼는데 위아래 그 계속 나열되어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화씨 그 다음에 엔트리, 섭씨 그 다음에 엔트리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배열하려면 그리드 형태의 우리가 배치 관리자를 써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좀 동떨어져서 버튼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이는데 이거는 place라는 배치 관리자를 써서 하면은 가능합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뭐 필요 없는 것만 지워볼까요? 우리가 이거 내용 요 내부 버튼 내용만 지우고요. 그 TK 인터 임포트 하는 것과 그 기본 창 만드는 것과 메인 루프 쓰는 건 똑같이 하고요. 이 위젯 배치 연습 이름 대신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그 템프 영어로 쓸까요? 온도 컨버터라고 그 온도 변환 그 이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 루트에 그 기본 창의 크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타이틀을 만드는 것처럼 그 루트에서는 그 지오메트리라는 이 함수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친구는 크기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150 해주면은 200 by 150짜리 이 크기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는 라벨과
LBL1 equal LA 라벨 바로 열고 루트에다 만들 거고 라벨은 글씨가 쓰여져야 되니까 텍스트 equal 이거는 그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화 C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영어로 이거 C 그죠? 셀시어스 디그리를 얘기한다라는 것 LB 라벨 2는 라벨 만드는데 역시 똑같이 루트에 넣을 건데 이거는 섭씨로 한번 화씨 섭씨 헷갈렸네요 제가 처음 게 화씨니까 이거는 F로 해야 되고요 페런하이트 두 번째는 섭씨 시니까 얘는 C라고 써야겠죠 그죠 셀시어스 그리고 LBL1을 이번에 그리드라는 배치관리자를 쓸 거고요 LBL2도 그리드라는 배치관리자를 쓸 겁니다 일단 행과 열을 맞춰주면 되는데 행은 제일 왼쪽 위에다 놓을 거기 때문에 0 컬럼도 C-O-L-U-M-N 컬럼 이퀄 0 그죠? 로우와 컬럼 맞춰주는 거죠 로우를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내려놓을 거니까 얘는 1이고 컬럼은 똑같이 C-O-L-U-M-N 이퀄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트리도 만들어야죠 ENTR 1 equal ENTRY 엔트리 이거는 그냥 그 루트에 그 입력 창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ENTR2는 엔트리 만들어주고 역시 이 엔트리도 그리드 윗 배치 관리자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ENTR1.com GRID 괄호 열고 이번에는 row 그러니까 행이 똑같이 0번째 행에 놓여질 거고요. 그 대신 두 번째 칸이니까 COLUMN 컬럼 이퀄 1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ENTR2는 GRID 괄호 열고 행이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1이죠. 그리고 COLUMN은 당연히 1이라고 써줘야겠죠. 여기까지 하고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 재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러가 떴네요. 아, 제가 뭐 잘못 썼네요. LBL1을 순서로 LBL1이라고 잘못 썼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가져가 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x 그 수평 방향으로 200, 수직 방향으로는 150 크기인 윈도우가 만들어지면서 요 그 라벨이 하나 화씨 그리고 라벨 두 번째 게 섭씨가 나왔는데 얘가 바로 행과 열의 00번째 그 그리드에 들어가 보고 얘는 01번째 그죠? 아 10번째 죄송합니다. 0010 0010 그리고 얘는 0111 그 그리드에 들어간 거죠. 자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place라는 배치 관리자로 그 절대적인 위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n1 equal button 괄호 열고 루트 우리가 루트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그 제대로 된 그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F2C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페런하이트에서 셀시어스로 바꾸는 버튼 btn2 equal button 똑같이 루트에 넣을 거고 텍스트는 이건 거꾸로 C2F 그러니까 셀시어스로 페런하이트로 바꾸는 그런 거죠. 이 위치시키는 거를 place 배치관리자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btn1.place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고요. x, y는 그 절대 위치니까 x 위치는 20픽셀 위치 y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니까 한 70픽셀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크기를 width, height로 준다고 했죠. width, width폭은 80픽셀로 주고 height, height 그 높이는 40픽셀로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위치를 잡아주는데 자, 두 번째 버튼 2에다가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는 똑같지만은 위치는 x 수평 위치가 달라야 되니까 그20 더하기 80이면은 그 정확히 100 픽셀에다가 놓으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마 다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우리의 예상대로 지금 F2C라는 버튼이 여기에 수평 방향으로 20픽셀, 위에서는 70픽셀 위치에 놓여 있고요. 얘의 폭과 그 높이가 그 80바이 40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얘를 누르면은 여기 그 화씨가 섭씨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섭씨가 화씨로 바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빠진 건가요? 지금은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배치만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벤트 처리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위젯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또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무슨 행동을 할 건지를 거기다 써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우리가 실행될 함수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아규먼트로 command라는 아규먼트의 값으로 실행시킬 함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튼2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행할 그 함수 내용이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C2F 그리고 F2C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함수가 그 이미 입력된 여러 가지 값들을 활용하고 싶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그 문법이 여기 또 있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서 F2C 같은 경우에는 그 화씨라는 요 엔트리 포인트에 들어있는 그 값의 그 엔트리 창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다가 그 소위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또 다른 엔트리 포인트의 값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변환해서 지금 우리가 섭씨하고 화씨 바꾸는 그리고 화씨에서 섭씨 바꾸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 화씨에서 섭씨 바꾸는 건 이것습니다. 빼기 32를 해준 다음에 그 9분의 5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entr1.get이라는 그 함수를 쓰면 첫 번째 entr1이라는 그 엔트리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가져올 때는 문자열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인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준 거고요. 그것에 연산을 수행한 후에 ctemp라는 곳에 넣어주고 이 값을 또 문자열로 바꾸어서 다시 또 다른 엔트리 여기에 보면은 entr2죠. 거기에 넣는 거는 그 get의 반대인 insert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적인 것도 똑같겠죠. 요거는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 일단 함수 정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함수 정의. 자, 함수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 위에다가 일단 함수를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제일 앞에다가 def2c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페런하이트에서 그 셀시어스로 바꾸는 함수. 일단은 그 페런하이트 온도를 가져와야 돼요. f 밑줄 temp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가져오냐면 그 entr1이라는 엔트리 입력하는 창이 있었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 entr1이었죠. 여기에 입력된 값을 가져오려면 entr1. get을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져오는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float floating point로 즉 실수로 바꿔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가져온 f 밑줄 temp에다가 우리가 빼기 32 그리고 이거는 그 변환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9 이걸 하면은 그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그런 그 변환 공식이거든요. 얘를 ctemp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ctemp를 그 엔트리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entr2.insert. insert 하는데 그첫 번째 아규먼트는 일단 그 0이라는 값을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디폴트 값일 거고 str 그 문자열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C 밑줄 템프를 그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어주라는 명령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변환 역변환 공식인 C2F라는 우리가 함수를 또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얘는 C 템프를 가져와야 될 거고요. 당연히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float괄호 열고 entr 이번엔 두 번째 칸에 쓴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entr2.get으로 이 셀시어스 온도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ftemp는 그 변환 공식을 또 적용해야 되겠죠. 변환하는 방법은 ctemp에다가 곱하기 9 나누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32를 해주면 이 변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환된 값을 entr1 엔트리 첫 번째 거에다가 insert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그 문자열로 바꿔서 f 밑줄 tmp 해주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f2c와 c2f라는 함수를 그 버튼에 그 소위 링크하는,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죠. 그 버튼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command equal f 어떻게 썼었죠? to c 이렇게 썼죠. f2c 이때는 괄호 열고 닫고를 그 빼주고, 이거는 그 callback 함수라고 부르는데 함수 이름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2c를 그 첫 번째 그 버튼에다가 넣어주고요. 여기 그 레이블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거에는 c2f 함수를 넣어주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데 모양은 변함이 없죠. 이제 기능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여름에 더울 때 한 40도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얘를 C2F로 바꿔볼까요? 화씨로는 104도 정도에 이르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100도 정도의 온도를 기록했다 그러면 F2C를 누르면 그건 37.7도, 그러니까 한 38도 정도의 온도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20까지 올라갔다라는 어떤 그 리포트를 보면은 48도, 너무 더운 거네요. 그러니까 한 44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한 111도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한 그 로직을, 이 비즈니스 로직을 이 안에 만들어 넣으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